자, 스픽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스픽 나오고 난 다음에 뒤로 전치사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에 누구냐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스피크가 몇 형식으로 쓰인 거냐면 1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스픽 다음에 지금처럼 언어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요 몇 형식으로 쓰인 거냐면 3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냥 3형식으로 쓰였으니까 여기서 의미 전달이 끝난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의미 전달이 끝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 걸 뭡니까? 굿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조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1형식을 쓸 경우는 그럼 뭡니까? 한번 잘 봐봐요. 주어 나오고 이렇게 speak to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요 보세요. I 뭐랄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 예문 쓸게요. I spoken to stranger. 이렇게 쓰면 나는 뭡니까? 말 걸었죠. 누구에게 말 건 거예요? 낯선 이에게 말을 걸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 수동태 형태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게 빠지거든요. 그 낯선 이가 stranger가 아 이게 어 써야 된다. 이거 안 쓰면 되죠. 이 낯선 이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합치면 뭐가 되냐면 얘가 타동사 역할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was spoken to by me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speak to의 뭡니까? 수동태 형태. 자, was spoken to by 까지.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합니다. 예. 이건 충분히 넣을만 해요. 우리 시험에.